때문에 파주 선수들이 공략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앞쪽으로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. 패스 연결됐습니다. 박동훈 공 살았습니다. 박동훈 낙기 올려줍니다. 뒤쳐! 아! 양주가 먼저 서치골. 오호! 양주가 먼저 서치골을 가져갔습니다. 네, 양주의 이 뒷공간 쪽으로의 침투를 박동훈이 가져갔었고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까지 시도를 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사실은 이 흘러나온 볼이 처리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 볼이 그러면서 김경훈에게 향했습니다. 자, 정확하게 공을 끝까지 살려냈고요. 굉장히 강하고 낮게 올려줬습니다. 자, 사실은 후방 쪽에서 이 박동훈의 침투 이 패스가 조금은 좀 운 좋게 많이 연결이 된 부분도 있었지만 파주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가져가 줬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자, 지금은 김경훈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을 했습니다. 네, 이 크로스가 또 문진용 선수가 클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볼이 흘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전체적으로 양주 선수들 중앙 수비수들은 오늘 모든 이 파주의 코너킥부터 슈팅을 다 몸으로 막아내주고는 있습니다. 자, 왼쪽에서 올라오는데요. 자, 이거 들어갔어요. 문진용의 득점이 터집니다. 자, 이제 경기는 다시 한번 리셋됩니다. 스코어 1-1. 결국에는 코너킥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네요. 그렇습니다. 몇 개의 코너킥을 시도를 하면서 겨우 한 골을 이제야 기록했는지는 잘 세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문진용의 코너킥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박철 골키퍼의 판단은 이번엔 좀 아쉬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골문을 비우고 펀칭을 위해서 나갔었는데요. 그 뒤쪽에 기다리던 문진용이 침착하게 골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높게 처리했던 파주의 이 코너킥 패턴 이번에는 효과적으로 잘 먹혀들었고요. 그렇죠. 박철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왔을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됐었거든요. 그렇죠. 아, 지금 정말 결국에는 수많은 코너킥을 가져간 끝에 결국